소고기집 가서 고기 구워 드시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야, 맛있다.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가지고 최소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훈연을 하고 그 이후에 10시간 정도를 레스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텍사스 바베큐 하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아웃백 기억나실 건데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리도 직접 거기서 만드셨고 또 미국 뉴욕에서 CIA에서 공부도 하신 분께서 홈메이드 텍사스 바베큐를 하신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뭐 저는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먹는 사람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국밥 더 좋아해요. 네, 식전주라고 해서 스파클링 와인을 주시던데 일단 한 잔 먹으면서 오늘 음식들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짠. 달달이하네. 맨 처음에 와인이랑 이걸 주시네요. 식전 샐러드, 버섯 숲, 하이볼. 세트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사이드가 나오는데 4인용으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고구마하고 감자튀김하고 또띠아,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튜입니다. 수제 스튜. 커플로 드시게 되면 하나만 나오는 거죠. 2인용으로 하시게 되면. 근데 4인용 패밀리 사이즈로 하시게 되면 플레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와, 브리스켓 차돌량. 그리고 풀드 폭, 이거는 돼지 목살 스테이크를 혼연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소갈비, 뒤편에는 바비큐 립, 그 다음에 치킨,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요. 드시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해드립니다. 소갈비부터 드릴게요. 와, 이게 미국산 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굽는 바베큐 형태가 홈메이드 방식으로 오리지널 텍사스 바베큐 스타일로 하신 겁니다. 속에 기름기 있는 부분은 정말 부드럽고 바깥쪽에 있는 고기들은 쫄깃쫄깃하면서 아, 이게 오리지널 향이 이런 거구나. 훈연을 하면 텍사스 바베큐 스타일은 바깥에 검은 부분은 바크라고 얘기합니다. B-A-R-K. 빨간 부분을 스모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홈메이드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거를 반영해 줍니다.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거는 하얗습니다. 빨간색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브리스켓. 차돌백이랑 양지랑 두 가지 부위로 구성이 됩니다.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지는 뻑뻑하고 차돌은 기름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보통 고기만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여기에 소스라든지 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고기만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요거는 피코드 가요라고 프레시 메이드 쌀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클 렐리시입니다. 고기만 드셨을 때는 느끼할 수 있는 부분 새콤, 달콤, 매콤, 무한을 갖다 이렇게 이게 소고기집 가서 고기 구워 드시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세 번째 드실 게 풀드 포크입니다. 이렇게 이제 쿠킹을 하고 난 이후에 찢어가지고 하는데 요거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또띠아에 싸가지고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기의 양은 푸짐하게. 그렇지 않으면 고기의 육즙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다가 콜슬로 샐러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매콤한 토마토 비프스틱을 네. 올려서 맛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고기 자체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 먹는 소스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게 느껴져요. 다음에 이제 돼지갈비 등갈비입니다. 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스모크링이 있죠. 네. 바베큐 립이라고도 그러고 폭립이라고. 텍사스식 바베큐가 이런 건가 봐요. 속은 고기의 본연의 그 부드러움이 살아 있으면서 겉은 쫄깃쫄깃하면서 이 특유의 향 그게 있어요. 제대로네. 야 이거 손가락 쭉쭉 빠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이거 느끼할 때 이거를 떠먹으라 하시더라고. 토마토 스튜인데 매콤하면서 스파게티로 먹어도 되겠다. 맛있네요. 이렇게 예, 지금 육즙 터지는 거 보셨죠? 껍질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 한번 보세요. 이런 껍질 드셔보신 분 계세요? 닭 껍질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아. 이 껍질 한번 보세요. 바삭하면서 굉장히 쫄깃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닭 껍질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베큐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칠면조라든지 치킨 요리에서 모여서 앉아서 막 나눠서 먹잖아요. 그 행복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웃백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드셔보신 그런 음식들이에요. 근데 제일 큰 차이가 안 짜요. 많이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으셨겠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하신 분, 그래서 제대로 된 텍사스 바베큐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 느껴지는 예. 그래서 더 음식에 신뢰가 가네요. 음식을 두고 뭐 거기서 거기지 아니면 똑같은 맛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댓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 다릅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더 깊은 맛과 풍미를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 싸고 좋은 거 없다고. 분명해요. 음식은 더 합니다. 자, 여기는 크림 차돌 파스타인데 단품으로 주문하시게 되면 18,000원인데 코스로 주문하시게 되면 만 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야,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해서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음식의 깊이가 달라요. 와, 역시 배우신 분이 하신 음식이 다르네. 뭐 툼바 이런 거는 갖다 대도 뭐한다. 진짜 맛있네. 훌륭합니다. 대구 분들은 너무 서두르세요. 그래서 천천히 제발 하시라고. 오늘만큼은 대부분이 아니다. 지금 타는 이런 현상이다. 삼겹살 다 탈 뻔했네. 5% 올 때까지. 캠핑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마시멜로우로 하는 게. 이 메뉴는 사실 제 딸이 메뉴 제안을 했어요. 네. 네. 마시멜로우. 스토리텔링이 있는 바베큐 집입니다.